살 것 다 해본 사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보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영양분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목욕과 관련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으로 본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 유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잖아요. 씻으라. 그런 목욕과 관계된 내용이고 씻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옷을 입거나 먹거나 할 때 진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짜들, 버려야 될 찌꺼기들,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먼지와 때를 씻어내는 것, 그게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종종 보면 신약성경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책들 있죠. 뭐 군인들 맨날 갖고 다니는 거나 아니면 병원 가면 막 나눠주는 거 있죠. 기도원 옆에 같은데. 그러면 신약성경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놨습니다. 참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신앙이라는 것은 반응 아닙니까? 반응은 기도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가 시편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반응이기 때문에 시편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편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시편은 다 기도거든요. 시편 150편을 내가 어느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무기로 삼으면 너무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진 피터슨의 또 권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성경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플러스 전도서. 그러면 전도서를 먼저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찌꺼기, 방해, 잘못된 기대 이런 거를 다 씻어주는 비누와 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도서다. 전도서 읽고 난 다음에 복음을 읽으면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자체는 어떤 영양분을 많이 준다기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을 씻어내는 그런 목욕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독자는 누구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들으라고 쓴 성경이에요. 왜냐? 여기 이름이 전도자라고 나오죠.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 이래야 되는데 솔로몬 빼고 전도자라 이랬습니다. 72인역에서 이 전도자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에클레시아 스테스. 참 헬라어는 좋죠. 그냥 우리 한국 발음하는 그대로 스펠링으로 쓰면 돼요. 에클레시아 스테스. 에클레시아 어디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스테스. 그러니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에클레시아 스테스라는 것은 어떤 모인 사람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 원래 히브리어 뭐 복잡하니까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코헬렛이거든요. 코헬렛. 전도자가 히브리어는 코헬렛인데 카알에서 나왔습니다. 동사 모으다예요. 모으다. 그거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 스테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설교자. 그래서 이게 전도자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공동 번역에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의 말이다. 그러니까 설교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냐? 설교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는 설교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 허무에 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헛되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들 뭐 인기 많이 얻고 난 다음에 뭐 허무해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사람들 박수 가르쳐 봤다가 인생 돌아보니까 허무해. 그 쇼펜하우어식의 그런 허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죠. 우리들에게 주는 헛됨에 관한 설교라는 거예요. 목욕해야 돼. 헛됨을 벗어버리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서는 내 상태가 이렇게 좀 더럽거나 오염돼 있거나 그럴 때는 목욕한다는 의미에서 비누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쭉 읽고 다시 복음서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모주가 그랬더니 일천번제 이후에 지혜 주십시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다스릴 능력이 뭐였습니까? 재판하는 능력이 뭐였어요? 듣는 마음.
그래서 하여튼 훌륭해졌는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지혜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잠언이 3,000가지. 그 잠언 31장까지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3,000가지 잠언. 노래가 1,005편. 그러니까 작곡, 작사 엄청 했다는 것입니다. 또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우슬초에 대해서 식물학자 했다는 거예요. 짐승과 새, 조류학자, 동물학자. 거기다가 뭐이죠? 물고기에 대해서, 어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박학다식 그러지 않고 르네상스적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뭐 안 한 게 없어.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뭐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에요. 조각도 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못하는 게 뭘까요? 하다못해 다빈치 안경점도 있대. 아, 다빈치인가? 하여튼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그죠? 어떤 분이 자기가 다빈치라고 손들은 분 계시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여튼 간에 뭐 다 하잖아요. 비행기도 만들고요. 뭐 헬리콥터 같은 것도 그려놓은 게 있대. 그다음에 해부학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의사들도 처음 볼 때 그 해부학 책 보니까 다빈치의 해부된 게 있어요. 안 해본 게 없다고요. 한국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라 그러면 정약용이죠. 정약용. 그 형님 정약전부터 시작해서. 정약전 갖고 뭐 영화도 나왔잖아. 자산어보. 흑산도인데 너무 부정적이다 그래서 검다라는 것이 검을 자자도 있거든. 그래서 흑산도라고 부르지 말자. 너무 부정적이다. 자산도. 그래서 자산어보. 그래서 형님인데 정약전. 여기 쉽죠. 제가 전이니까. 정약전. 자산어보 쓰고. 그다음에 정약용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귀향가 있는 동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 귀향도 아니고 안 다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보니까 다 해봤다는 거죠. 왕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들도 뭐 1,000명이 있었고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즐거운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도 제대로 해본 게 없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2절이죠. 다섯 번 얘기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히브리 용법에는요 형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말하고 똑같아. 거기는 아주 많다를 갖다 많다 많다자 그래. 많다 많다. 그죠? 이게 히브리 말도 그래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하면 보통이고 두 번 얘기하면 비교급이고 세 번 얘기하면 최상급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많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세 번 정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섯 번 나온 거는 아마 전도서 1장 2절이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상급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죠. 이건 뭐 최상급에 더한 헛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이거죠. 왜 헛되냐는 거예요. 헛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전도서에. 하나님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헛되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접속이 돼야 되는데 접속이 안 되고 단절이 됐을 때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다. 여러분 그 생명과 생존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생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냥 몸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이프냐 서바이벌이냐.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팡세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닌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만 생명이 있고 아니면 생존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성도들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생명이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성령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생명이야 생명.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몸만 있는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공해도 뭐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거 얻어도 그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목욕의 개념이에요. 그거 잘 되니? 잘 돼도 뭐 할 건데? 헛될걸?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장면이 나오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흙 플러스 생기죠.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언하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단 몸의 형체는 가졌죠. 몸의 형체를 가져도 몸의 형체 가진 막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이 되었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야 돼요. 생명이 있을 때 living soul,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된 그냥 몸만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걸 이제 육체, 육체가 됨이라. 노아 홍수 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새로 보셨던 건 육신이 됨이라. 똑같은 건데 육신, 육체, 육체가 됐다. 이거는 외우기 쉬워요. 그 흙 같은 거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그러잖아요. 바사르예요, 바사르. 이게 영이 없는, 하나님 없는 육체. 그걸 바사르라 그래, 바사르. 바사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이걸 또 요한계시록 같은 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런 뜻이죠. 바사르. 육신이 됨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46장 3절은 전 너무 좋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생명 없다는 거죠. 주 떠나가시면 단절되면은 헛된밖에 없다. 내 생명이 헛되고 생명이 끊어지고 헛되다. 기쁘나 슬플 때 늘 연결해 주십시오. 늘 개여 주십시오.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알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족을 추구해요. 그걸 음행과 사치라 그랬죠. 음행이 뭐였어요? 하나님 없는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만족은 해봐야 바벨론이 최고인데 다 해봐야 헛됨이라 이거 헛됨.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걸 전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 경험할래? 나 다 경험했던 사람이야. 이걸로 목욕해.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시도를 하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까 더 하려고 그러지. 해보고 해보고. 여기 전도서 뒤에 나오거든요. 계속 해봤다는 거예요. 중독이죠, 중독. 더. 채워지지 않죠. 중독은 뭐죠? 만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만족과 중독. 그게 음행과 사치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 인생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이게 몸이에요. 몸.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코에 있다. 이게 뭐예요? 생명에 있는 거지. 인생 그 겉에 보이는 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육신인 사람, 바사르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있는 거. 무리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무리. 무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 한 사람 찾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봐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구원해 준다.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할 때도 뭐 의인 열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사람 열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생명 있는 크리스천이 진짜지 아니면 바사르 육체가 됨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바사르거든요. 육체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뭡니까? 그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뭐 사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생명이 임하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 없이 별짓 다 해봤다. 솔로몬의 지금 회한에 넘치는 얘기죠. 거기는 헛된 밖에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고 그런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당할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안심이 되던가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말년에 쓴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목회서신은.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립서비스인가요? 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 크리스천들 많은 성도들 마지막에 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내가 모두 하고 뭐 교회도 몇 개 세우고 뭐 선교도 10번 이상 가고 뭐 하고 나 그러고 죽는 분도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유의 표현을 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내일은 기억해 주세요. 그때 뭐라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얼굴이 확 펴지는 거라고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할 게 뭡니까? 내가 뭐 했다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막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믿음. 결국은 평생 그런 뭐 개판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살아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결국 헛됨을 느끼는 거예요. 헛됨을 느낄 때 이 헛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은혜라고요. 은혜로 생명 부어주세요. 그럴 때 생명의 능력이 확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에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에 푹 빠지게 되는 거라고.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뭘 하든 간에 이게 뭐 낙이다. 내가 볼 때 그 율법주의와 똑같아요. 공로, 행위. 그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살아봐라. 결국은 매 순간순간마다 값 없이, 돈 없이 받는 거지. 그 은혜죠, 은혜. 생명은 은혜로 받는 거지. 우리 공로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하야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뭘 구해요? 또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니까 한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헛되다는 거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헛된 세상 것들 그걸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 영혼이 살리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목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만족, 또 회복을 한 다음에 또 고백할 거예요. 그냥 헛되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헛됨에 대한 것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개념, 창세기 개념을 본다 그러면 헛되다라는 게 헤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벨. 헤벨. 헤벨,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헤벨인데 모음도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헤벨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데 아벨하고 똑같아요. 글자가. 아벨 뜻이 뭐예요? 헛됨이에요. 아벨, 헤벨. 사실 아벨이라고 불러도 되고 헤벨이라고 불러도 돼. 가인과 헤벨. 우리도 뭐 가인이라고 부르지만 잠깐 가수 가인하고 헷갈리더라고. 영어로 하면 카인이잖아. 카인.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헤벨이에요. 헛됨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4장 1절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1절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이제 무너졌는데 드디어 이 가인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인이에요. 메시아가 뭐 딴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자, 기름 부은 자, 구원받을 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가인이다. 가인에게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보니까 이게 꼴이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헤벨이라 불렀는지 아벨, 헛됨. 그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이잖아요. 한번 가인이 했던 걸 보자고요. 가인이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가인은 아벨 죽이고 난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에덴 동쪽에 노 땅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에녹을 낳고 뭘 했죠? 성을 쌓았어요. 탑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이 기대하기를 아, 이놈 봐라 똑똑하네.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러네. 독자 생존이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애를 낳고 해서 6대손이 라멕인데 라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가 둘이에요. 근데 애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내한테 야발을 낳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을 낳았는데 수소,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음악가의 조상이 됐고 실라 두 번째 부인의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구리, 쇠 이렇게 다루는 철무기 다루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사는 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목축업의 조상, 경제, 문화, 음악의 조상. 아, 이 음악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음악도 최고고 무기 되게 성도 쌓고
그냥 조그만 무슨 빌라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롯데 캐슬 이런 데 사는 사람이야. 성 쌓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든든하게 살아가죠. 이거를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게 솔로몬이 했던 짓들 아니에요? 모든 문화 뭐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다 누렸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끝장나죠. 나중에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인한테 큰 소리 치면서 신라니까 두 번째 부인한테 아다가 신라요. 내가 어떤 놈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그게 죽여버렸어. 아니, 상처를 입는데 죽이면 안 되지. 그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죽여버렸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인데 낙원 들면 77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낙원 들면 그냥 철저한 보복을 할 거야. 이게 가인이라고요. 대단해 보이지만 이런 사람의 끝이 뭐예요? 망한다. 가인은 성 쌓았습니다. 가인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만족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이름이 헛됨이에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머리 호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뭐예요? 아벨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다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하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아벨의 피를. 아벨은 제단 쌓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에서 나는 거예요. 허무하다. 그지? 헤벨. 그걸 깨닫고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오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벨은 아벨의 계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 아래의 삶이 있고 해 위의 삶이 있다는 거죠. 해 아래. 해 아래가 뭐예요? 가인 같은 삶이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사실은 아벨의 고백이라고요. 다 헛된 거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헛됨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리라. 그래서 아벨 대신에 낳았던 게 죽었으니까 에못 낳고 죽었으니까 셋이 있었죠.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를 낳았는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성 쌓는 인생이 있고 성공이란 탑 쌓는 인생이 있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을 쌓는 인생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우치게 되겠죠. 전도서 읽으십시오. 빨리빨리 목욕하고 그냥 더러운 거 가지고 먹다가 병나고 난 다음에 아 더러우면 안 되겠다라는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씻고 와라. 그리고 밥 먹자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씻고 와라. 전도서는 목욕하는 성경입니다. 다 씻고 참된 복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단을 쌓는 인생, 생명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소양에, 요즘 소양이 뭐 미국에서도 날리고 그러대. 근데 지금도 멋있지만 사실 옛날에 복음성가 부를 때가 더 멋있었는데 그때 그 장미라는 노래 몇 번 소개했죠. 거의 가사 중간쯤에 브릿지에 이런 게 나와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가장 싱그러운 그때 인생의 가장 귀한 가운데 토막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친구 삼으십시오. 전도서는 원래 노년에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이게 수장절에 명절절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에 꼭 읽어야 되는데 이걸 젊은이가 읽는다 그러면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죠? 목욕하고 이런 거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걸 알고 평생의 삶이 단을 쌓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생명이 충만해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제 주변 사람까지도 살리고 모든 영양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이루게 만드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단을 쌓는 생명이 흐르는 교회와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